아니요, 보통 난이도입니다. 자, 이것은 재앙 간호니 부활하고 나서 이제 막 재앙 시작될 그런 상황인가 봐요. 이건 우리가 봤던 거 아닙니까? 인게임에서? 야슨 본편에서? 기억에 있잖아요, 이거. 하이랄이 지금 이제 폐허가 되고 있고, 가디언들이 돌아다니고, 하이로 워리어스. Age of Calamity. 젤다의 연구실이죠, 여기. 우리 트레일러에서 봤던 대장의 시대 기억에서 봤던 장면이죠? 일어났어. 젤다 공주의 힘에 반응해서 일어났네요. 각성. 내주면 진짜 산다. 안 돼! 달걀 가디언 건드리지 마! 괴롭히지 마! 대지앙에 맞서는 연걸들과 루다니아 나보리스.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온 가디언. 아까 그 포탈을 타고 시간을 거슬러 온 거구나. 과거로 재앙이 일어나기 전으로 그들이 써내려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 야, 그러면은 이게 진짜 타임루프를 해서 평행 세계를 만들어서 우리가 야숨에서 플레이하던 그 세계랑은 다른 세계인거지. 평행세계. 그니까 우리가 결말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결말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간호에게 패배하는 결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기는 결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우, 과거로 왔군요. 달걀 가디언 찡. 너무 떨린다. 이런 멀쩡한 하이랄을 볼 수 있다는 게 하이랄 왕, 예언에 맞서는 왕. 유칸나루 헤시타치요. 합법으로 수포당했대. 이와 하이랄와 미조노 키키니 적면시세이루. 약사이 가논노 흑카츠가 요긴사레테카라 하야 수년. 재앙 가논 부활의 예언이 있고 수년 후 진술을 발굴하고 연구를 했다. 진짜 많다. 병사들도 진짜 많다. 약사이에노 선하에노 아라타나 입포토 스루 으르에 헤시타치요 슬린서요. 오케이, 바로 시작하네요. 평원의 몬스터를 대포로 소탁한다. 대포도 있구나.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면 맵이 있어요. 다음 포탄 준비 각 부대는 그때까지 침공을 막아내라. 파란색이 우리 팀이고 빨간색이 적인 것 같아요. 우선은 오케이, 하트는 야숨이랑 비슷하게 있구나. 근데 벌써부터 그래픽이 그닥
좋진 않구나. 프레임 드랍 현상도. 샤샤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2,000원 감사합니다, 샤샤님. Y가 일반 공격, X 광 공격. Y 콤보에 이어서 X로 다양한 강 공격 가능. 오케이, 회전배기가 강 공격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캐릭터 액션. 오! 오, 뭐야? 트레일러에서 봤던 그 고유 액션이구나. 멋있네. 강 공격, 그 다음에 L스틱으로 조준할 수 있고. 아, 근데 좀 어렵다. 네, 됐다. 끝났어요. 지금 채팅 못 읽어도 이해해주세요. 진짜 많은데? 저기 더 있어. 병사들 불쌍해. 아, 본편 그래픽이었으면은 스위치 터졌다고? 그렇긴 하지. 아, 맞았어요. 100마리 죽였나? 필살기? 뭐야, 적 많은 데로 가자. A키. 오, 범기를 모아서 대전배기! 그렇지, 멋있구나. 해문을 해서 후퇴를 막아라. 오, 폭탄으로. 평원의 몬스터는 다 흡파한 것 같고. 그러네, 완전 깨끗해졌네요. 어, 콤보의 마지막 강공력은 X를 길게 눌렀다 해서 추가 공격을 하라고. 오케이. 와우, 쩔어. 강공격. 엘이랑 B를 동시에 누르면 회복 아이템 사용할 수 있다. 어, 사과를 먹나봐요. 지금 회복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되게 버튼이 많네. A로 필살기 써볼까? 지금 찾는데. 야, 필살기 근데 꽤 빨리 차네요. 고유 액션을 잘 안 쓰게 된다. 써보자 다시. 모리블린을 쓰러뜨리래. 오케이. 가자, 가자. 해피, 해피. 어, 해피 나왔구나. B랑 가드 하면서 이렇게. 너무 빨리 했다. 아이고. 약점 포인트 게이지가 나타나면 공격 찬스. 오, 해피 멋있는데. 2,000원 감사합니다. 제가 알던 그 군다 버전 링크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선 타이밍은 나중에 맞추는 걸로. 사과가 없네. 어, 벽점프 뭐야? 페러세일? 오! 방패로 마지막에 마지막에 때렸어. 개웃겨. 거점을 제압한다. 오케이. 아, 여기 먼저 들어가야겠다. 가즈아! 지금 연계가 된 건가? 아, 내보는 거 어려워. 진짜 정신없다, 근데.
아, 거점 내에 적을 쓰러뜨려 거점 게이지를 줄일 수 있다. 구. 어, 회복할 수 있어.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달리면서, 잠깐만, 달리면서 X 누르니까, 이거 돼, 방패 서핑, 미쳤다. 나보고 러쉬하래. 아이고. 니네 먼저 쫄따구 먼저 잡고. 대장 어디 갔냐? 여기 있네. 필살기! 오케이, 여기, 오! 상자 자동 아니구나. 병사의 검을 얻었네요. 하이랄초랑 90. 오케이, 굿. 이쪽으로 가면 돼. YX, YY, YX? 오케이. 내가 알던 그 찐따 같은 링크 맞냐? 덤벼! YX, YX, YY, Y. 뭐야? 갑자기 방패 서핑 하는데? 움직이면서 X 누르면 서핑. 오, 페러스를 했다. 공중 공격!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와, 어, 러쉬, 러쉬, 러쉬! 대박! 와, 러쉬가 대박이구만! 스매시! 와, 러쉬랑 스매시 지려버렸다, 진심. 저희 곧 있으면, 잠시만요. 저희 곧 있으면은 시청자, 동시 시청자 접, 1000명 될 것 같거든요? 더 해봐! 더 해보란 말이야! 1000명 찍어보자, 우리. 얼른 가야 돼. 거점 하나 제압했어.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던데, 그냥 스토리 따라가다 보면 나오나?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움직입니다. 우리 이거 그 트레일에서 봤던 그 장면이네요. 임파찍 나오는 거.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움직임이다. 그때 아까 그 오프닝에서 워프 타고 여기서 떨어졌구나. 여기로 떨어졌구나. 달걀찡. 어, 스트레스는 확실히 확 풀리네요. 저거 몰포나비 아니에요? 이제 저런 공습한 사람들 특징. 파란 나비만 보면 다 몰포나비 같다. 빛나면. 넌 뭐야? 아, 진짜 귀여워. 어떻게 저런 달걀 로봇을 저렇게 귀엽게 구현할 수가 있었을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나도 이제 달걀찡이 나와 합류했어요. 임파찡이랑. 지금 중요한 건 눈앞에 몬스터죠. 오케이, 가자!
왜 다 쓰러져 있어? 아무 짓도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 페로셀밖에 안 탔어. 개 웃겨. 어 뭐야? R이랑 Y 하면은 리모컨 폭탄. 대박이다. 이걸 왜 지금 하려고 졌어요? 필살기. 아 필살기 아낄 걸 그랬나? 아 벽 점프를 밀었다고? 달걀찡 쫓아댕기는 거 봐. 너무 귀여워. A는 아이스메이커. 오! 잠깐만 다시 근데 이 물 아닌데 쟤? 이제 못 만드네. 잠깐만 A 지금 쿨타임 찼나봐요. 안돼. 와 이게 부서진다고? 대박이네. 자 다시 해봅시다. 와 땅으로 내려찍기가 있었구나. 페로세일 공격 중에. 야 너네 병사들 왜 지금 얘 한 마리 가지고 지금 왜 이러는 거야? 나 혼자서 지금 500마리쯤 잡았는데 병사들이 지금 한 마리 둘러싸가지고 뭐냐고. 이러니까 하이달이 졌지. 이러니까 지지. 내 집 마련했군니. 아 지금 쿨타임이 차고 있구나. 저게 쿨타임이었군요. 방어태세를 굳히고 있는 적에게 RY 리모컨 폭탄. 너무 가까운데요? 저게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먹고 불린? 엉덩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사샤님 2,000원 또 감사합니다. 자동으로 열어졌고. 오케이. 그 백덤블링. 넌 뭐야? 별것도 아닌 것들이 까불어. 어디다 쏘니? 어, 나 땅에다 샀는데? 아깝다. 뭐야? 상자 깨니까 하트 나왔어. 구. 나무도 베고. 어, 뭐야. 이것들이? 자. 폭탄으로 하고 싶었는데, 폭탄 쿨타미. 자. 그렇지, 활로. 굿. 아, 할만한데? 어, 잠깐만. 그렇지, 장소도 좀 보고 갑시다. 여기 도대체 어느 맵이에요? 튜토리얼 옵션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이거 좀 보고 갑시다. 아군척 아군의 인파 링크 있고 평원 하이랄 평원이구나. 근데 되게 복잡하네 맵이. 하이랄 평원의 밑부분이니까. 아 여기는 시작의 대지 쪽인가요? 아닌데? 아무튼간에 되게 맵이 잘 보존이 되어 있네. 집들이 동쪽은 아니고 시작이 되지 북쪽에 그 평원인 것 같아요. 방패서핑을 한번 쓸어주고.
근데 큰 몬스터들이 재밌긴 하다. 재밌어 재밌어. 필살기 가즈아. 안 보여요. 왜 이러니 지금? 700 가정이 파탄 났다고? 어우 엉덩이 너무 가까운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약간 광장 같은 느낌인가봐. 군수대가 있네. 하야 미주르가 나타났대요. 나 지금 병사의검 이거 쓰고 있나 보군요. 링크 하트 5개고 병사의검 11짜리 쓰고 있고 전리품 이런 식으로 야숨에 나왔던 아이템들이 있구나. 소재들이. 도대체 얘는 어디다 쓰는 거죠? 또 요리 시스템이 있으려나? 그것도 궁금하네. YYX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1000원 감사합니다. 괜찮다. 콤보의 경우 X를 길게 눌렀다 떼면 추가 공격이 가능하다. 난 이게 길게 눌렀다 떼는 게 어려워. 인파를 조작할 수 있게 되었다. 캐릭터 변경은 십자키로. 아 내구도 같은 거 없나 봐요. 적의 인원을 끼워서 강공격으로 흡수. 우와! 적의 인을 띄워서 인회수 쏜다. 3개의 인을 모아. 지금 좌상단에 보면 인 있거든요? 수격 A 필살기 강화. 멋있는 걸 보고 싶은데. 어 강화됐다. 필살기 강화됐다. 와 분신 겁나 많은 거 봐봐. 링크보다 훨씬 센 거 같은데? 진짜 맛있어. 어, 페라셀 뭐야? 오졌다. 어 얘도 피해야죠. 자 필살기. 와 그러기 상태. 위즈로브 무섭다. 얼굴. 어 뭐야 이거 메테오 파이어 로드? 인파는 파이어 로드를 쓰는구나. 와 좀 자세히 볼걸. 이걸로 스틱으로 조준할 수 있네. 안돼 절 피해요. 병사들 피해요. 아 그리고 소모템이에요. 내구도가 있는 소모템이에요. 병사한테 써버렸어.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병사는. 다행입니다. 근데 GR로 부여하고 회수. X로 회수. 자 이제 인 다 모였고요. 필살기 쓸 때 이제 엄청 강력할 거예요. X 두 번을 눌러서 필살기 뭔지 보자. 어 이게 X 두 번 누르는 게 패러글라이딩 사용하는 거. 다시 한번 해볼까? 아 아니었어. 저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키가 뭔지. 오 잠깐만. 어 나 인 인 다 어디 갔어? 아 아쉽네. 인이 없을 때 필살기를 써버렸어요. 와 인파 뭐야 대박이야. 죽어 디저. 그렇지 인 다 모았고요. 굿 고 노이스. 자 필살기